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구구절절한 알뜰한 면모를 선보이네요. 우픈 국회 현장입니다. 함께 보시죠. 낯익은 곳이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어딥니까? 사장실. 네, 대전 MBC 사장실입니다. 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네, 와인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와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와인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뭐 선물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식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주문하게 되면 훨씬 비쌉니다. 아하.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했다가 그래서 시원하게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가신 겁니까? 아시는 대로 시원하게 마시는 네. 와인과 그렇지 않은 와인이 있죠. 제가 잘 와인을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장실이나 회사 안에서 와인을 드시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저기 개봉되어 있는 와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나와 있군요. 저 개봉되어 있는 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르자라고 하는 스페인 와인인데 코르크 마개가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개봉이 돼 있네요. 네, 저거 뭐 드신 겁니까? 사장실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네.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망신 주기가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설명을 좀 하시라고. 자, 그런데 저 와인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 와인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저거 말고도 사장실 안에 박스로 되어 있는 와인도 있고 그 와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개인 카드로 구입한 내역서도 드렸는데요. 때로는 제 개인 카드로 구입한 주류들을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Your Channel TV Go.